이번 9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서 대표적인 평가들이 다 평이했다. 작년에 9월에 비해서. 이런 평가가 많았어. 사탐 중에서는 뭐 법정이 엄청난 테러였다. 이래서 법정 선택한 애들이 이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평이했어요. 그리고 생윤과 윤사를 비교하면 생윤은 너무 평이했고, 윤사는 생각보다 어려웠는데, 1등급 컷은 윤사와 생윤이 똑같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윤사는 약간 철학 덕후들이 많이 하거든. 그래서 약간 난이도가 올라가도 윤사는 등급 컷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생윤은 조금만 어렵게 나오면 등급 컷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번에는 뭐 니네가 봐도 알겠지만 특별히 어려운 게 없었어. 근데 이제 왜 틀렸냐? 이게 고민일 거 아니야. 공부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 안 해서 틀렸다. 그럼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 건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틀렸다. 다 아는 내용이야. 선택지를 다시 한번 보면 맞출 수 있어. 근데 왜 틀렸는지 알아? 선택지의 의미를 정확하게 분석을 못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만점이냐 아니냐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선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야. 순간적으로 해석의 핀트가 어긋나면 틀리게 되는 거고, 그걸 적절하게 해석하면 핀트가 정확하게 맞아서 정답을 찾게 되는 거지. 근데 그냥 내가 글을 못 읽어서 선지 해석을 못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 선지는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들의 맥락 있잖아. 지금까지 이와 유사한 선지가 어떤 맥락으로 사용됐는지, 그리고 이러한 선지가 어떤 걸 묻고 있었는지, 기출풀이를 통해서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되는 거라고. 근데 이제 어떤 학생들은 핵심적인 대립구도를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선지 해석에 틀도 잡혀 있는 학생들은 고민 없이 풀지만, 선지를 어떻게 봐야 될지 판단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선지에 독해서 순간적인 착각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뭐 낯선 제시문이 나왔냐? 안 나왔어요. 낯선 제시문 나온 거 없습니다. 그치? 낯선 선지가 나왔냐? 없어요. 선지의 표현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야. 결국은 뭐냐면 선지 해석의 틀에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력이 생윤에 만점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 항상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보자. 1번 문제는 그냥 전형적인 문제잖아. 그렇지? A 윤리학의 입장에서 B 윤리학을 비판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 한다고 비판하겠니? 강과한다, 무시한다, 경시한다. 모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겠지. 무슨 윤리학에서 무슨 윤리학을 비판하는 건가? 1번, 구체적인 도덕 문제 해결을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돼. 이 궁극적 목표라는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뭘로 바뀔 수 있다 그러니 근본적인 과제, 핵심적인 연구 주제, 이런 걸로 바뀔 수 있다 그랬지. 자, 그러면 도덕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누굴 비판해야 돼?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도덕적 관행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객관적인 기술을 추구하는 윤리학을 비판해야 돼. 그럼 응용 윤리학에서 누굴 비판하는 거니? 기술 윤리학을 비판하는 거 찾으면 되겠지. 자, 강조한다, 간과한다, 강조한다, 강조한다, 강과한다니까 일단 정답의 후보는 강과한다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미안하다. 정답의 후보는 1차적으로 강과한다를 봐야 되겠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도덕 문제 해결 나왔잖아.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냥 2번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이건 5초 컷이지, 5초 컷. 1번 문제를 틀린 학생은 뭐라고 인증하는 거예요? 나는 침팬치다. 유인원 인증. 즉, 1번 문제는 무슨 문제? 유인원 감별 문제. 인간의 탈을 쓴 침팬치를 찾아내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5번. 도덕적 관습에 관한 경험적 서술이 갖는 의의를 강조한다인데, 기술 윤리학은 도덕적 관습에 관한 경험적 서술이 갖는 의의를 중시하지. 그 다음에 1번 보자. 도덕 이론과 도덕 문제 간의 유기적 상관성을 강조한다. 도덕 이론과 도덕 문제 간의 유기적인 상관성.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연결성을 강조하는 건 무슨 윤리학이야? 응용 윤리학과 이론 윤리학이겠죠. 도덕 추론의 논리적 타당성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도덕적 추론의 논리적 타당성은 누가 주로 추구할까? 메타 윤리야. 그 다음에 도덕 이론의 정립보다 도덕 딜레마 해결을 강조한다. 도덕 이론의 정립을 추구하는 건 누구? 이론 규범 윤리야. 도덕적 딜레마 해결을 추구하는 건 누구? 응용 윤리야. 따라서 정답은 쉽게 2번 나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상과의 관점에서 사례 속 A에게 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의무에 맞는 것이긴 하지만, 의무에 맞는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의무에 부합하긴 하지만 의무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갖지 못한다. 행위는 그 자체로 선한 의지에서 비롯된 경우에만 도덕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선의지에 의한 행동만 뭐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 누구의 입장이에요? 칸트의 입장일 거 아니야? 의무론. 천성적으로 동정심이 많은 A는 평소 남을 돕는 일에 기쁨을 느끼며 봉사활동에 참여해왔다. 그런데 A는 최근 겪은 슬픈 일로 인해서 봉사활동에 계속 참여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건 뭐겠니? 도덕적 의무 아니면 선한 의지에 따라서 행동하라는 게 나오겠지. 자, 공동체 전통과 덕목에 부합하도록 행해야 된다. 공동체 전통과 덕목을 강조하는 건 누구야? 공동체 주의. 덕윤리겠죠. 자연적 경향성에서 비롯된 준칙에 따라서 행위해야 한다. 자연적 경향성에서 비롯된 준칙을 강조하는 건 누구니? 자연법 사상가들이지. 지워지겠지. 선한 목적을 위해 조건적인 명령에 따라 행위해야 된다. 여기서 정언명령의 가장 특이한 특징이 뭐예요? 무조건적인 명령이다. 따라서 조건적인 명령 지워지겠죠. 사회적으로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행위해야 된다. 이건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거지. 이런 사상관 없어. 근데 물론 사회적으로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건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거니까 덕윤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덕윤리도 사회적인 칭찬과 인정을 강조하진 않는다고. 공동체의 전통과 관습이지.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따라 행위해야 된다. 보편적 도덕 법칙 뭐예요? 정언 명령.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매우 쉽게 제시문에 있는 핵심적인 용어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죠.